전체적으로 어제 급락세가 나왔던 뉴욕시장, 최근에 뭐몇 거래일 계속 급락세가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일단 잡았는데, 자, 이런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오늘도 최영호 군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군과 함께 합니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좀 해줬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추세적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번에 이제 이런 챌린지가 왔을 때 네. 주가가 금리 상승을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가 이게 가장 관건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야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0.56에서 0.91로 더 낮아졌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진짜 본전도 못 찾은 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거 차익 실현의 계기로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올해 들어 이제 10% 이상 이제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계기를 지금 굉장히 보고 있었는데 고용 지표 잘못 나왔네. 인플레 얘기 나오겠네. 지금 갈아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뭐 보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네. 이제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4, 5개월을 봤더니 이제 답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나왔죠? 시장 심리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요? 좋은 뉴스도 나쁜 뉴스도 더 이상 시장 재료가 아닌데요. 어떤 능력이 나왔냐면 어떤 악재도 호재로 전환시키는 미국 주식의 투자자들의 성향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근저에는 내일 주식은 오를 거야. 이 생각이 분명히 아주 굉장히 큰 베이스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네. 뭐 지속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부분인데 사실 기저효과가 이번에 컸거든요. 그쵸. 그 기저효과 큰 거는 5월달, 6월달 뿐입니다. 미국도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정점을 찍으면 인플레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뭐몇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공급의 병목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간 것 따른 물가 상승인데 이 굉장히 이거는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 이런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만은 나쁜 인플레이션은 뭐 나쁘지만 좋은 점은 길게 가지 짧다. 않는 거예요. 예, 그런 데다가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얘기까지 네. 나왔다 그러면 이건 펜트업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연수의 폭발적인 확장이 있다면. 인플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요번에 이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명목 금리를 대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 명목 금리가 1.8%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한번 가봤잖아요. 1.8%는요. 그렇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69까지 찍고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좀 1.65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 요번에 본전 못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 우려가 계속 시장에 드리우고 있는데 오히려 뭐 시장에서는 요거를 핑계로 한번 차익 실현하고 털고 가자. 이 포트를 이 기회에 좀 바꾸자라는 식의 아무래도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긴 하지만 요런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네. 심리가 시장에는 지배하고 있다라고 최영호 고문께서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첨언을 네. 하자면 사실 11월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고 한번 수익을 포트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미국 경제가 급반등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